더 사하라 데서트가 나오고 있는 지문 아홉 번째 지문입니다. Is the third largest desert in the world after Antarctica and the Arctic. 그랬구나. 남극과 북극 다음을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사막, 즉 남극 북극처럼 생명체가 거의 없고 척박한 그러한 땅을 사막에 비유하는 것 같은데 이런 땅 중 세 번째로 크답니다. It is located in, 계속 반복되는 어구죠. Be located in,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 사하라 사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Northern Africa에 위치하고 있다. And, 그리고, and, covers. 얘들아, 이거 두 번째잖아.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예요? 네, 여기에 있는 요 is가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은 여기에 위치되어져 있고 and 사하라 사막은 cover 어디 어디로 덮여 있습니까? 어디 어디까지 지역이 넓어져요. Large part of Algeria, 맞아요. Chad, Egypt, Libya, 그리고 Mali, Mauritania, 그지? Morocco, Niger, Western Sahara, Sudan and Tunisia, Tunisi 이런 나라들을 다 커버하고 있답니다. 그럼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걸쳐 두루두루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진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사막인가 봐요. The Sahara is known for being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사하라가 크기로는 3등이지만 사하라가 be known for, 자, be known as가 아니고 be known for, 이번에는 뭘로 유명해? being the largest hot desert, 가장 큰 뜨거운 사막 in the world, 그래. 우리 안타티카하고 아틱은 남극, 북극이니까 차갑잖아, 덥진 않잖아. 근데 더운 사막으로는 최대 규모래. 그렇지 뭐. As the temperature go up to 50 degrees Celsius, 얘들아, Celsius면 우리가 쓰는 이 요 섭씨인데 50도를 넘는데요. 와, 우리 여름마다 막 35도만 넘어가도 막 진짜 숨이 턱턱 막히면서 너무 더운데 50도라니 서 있을 순 있을까? 자,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기 as 여기서는 때문에 좋네, 때문에. During the day, it is hard to imagine any snow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어떠한 눈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했어요. 자, 해석이 요렇게 상상하는 것이 어려워요가 적절함으로 얘는 진주어, 얘는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Ain Sefra is a small desert town in Algeria. 자, 요거. 그리고 그곳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is called the gateway to the Sahara. 뭐라고 불리요? 그 알제리아에 있는 작은 small desert town, 그지? 그것은 뭐라고 불리워? gateway, 관문이라고 불러. to the Sahara, 사하라로 가는 관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리우는 그러한 마을이 있답니다. For the third time in 37년, 37년 동안, for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그 지역이 겪게 됩니다. 아주 큰 양의 눈이 내리는 것을 겪게 됩니다. 엥? 사하라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리우는 사하라 사막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 37년 만에 세 번째로 엄청난 많은 양의 눈이 왔답니다. The red sand dunes of the desert were covered in a blanket of white. 그래서 그 붉은 모래, dune, 언덕, 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덕이 그 붉은 사막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그 모래 언덕이 be covered 덮여 있었대요. In a blanket of white 하얀 담요를 덮은 것 같았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아 진짜 In some areas of the desert up to 16 inches of snow had fallen 했어요. 여러분 up to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up to는 어디 어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인치까지의 눈이 had fallen 어떻게 됐어요? 내렸어요? 떨어졌어요? Photographer Karim said we were really surprised when we woke up to see snow again. 그랬겠다. 그치? 자 우리 요거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우리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있을 때 앞에 어떤 명사가 있으면 아, 그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앞에 이시 있다면 진주어, 가주어의 진주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to see라고 했다면 자, 뭐뭐 하기 위해 뜻으로 쓰인 건가? 그렇다면 눈을 다시 보기 위해 일어났다 뜻인가? 눈을 다시 보기 위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눈을 다시 보았을 때 이렇게 독립된 것일까? 자,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의 여러 해석 중에는 그 결과 동원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뜻을 다 넣어서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이 어색하다 하면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결과 동원했다라는 해석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결과 눈이 다시 내린 것을 보았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It stayed all day on Sunday and began melting at around PM 해서 여기서의 is는 더 snow겠죠? 눈이 stayed all day on Sunday 일요일 내내 머물렀고 and began melting at around 5 PM 사막이라 진짜 오래는 못 갔네. 그래도 꼬박 하루를 있었고 5시경에 녹기 시작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가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Contributing은 뭔가 공헌하다인데 여기서 ing를 붙여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factor 꾸미러 왔죠? 그랬다면 공헌하는, 그지? 굉장히 담당하는, 그러한 기여하는 요소일 수 있어요. In this rare occurrence, 이런 보기 드문 발생의 즉, 여기서 발생이란 눈 내린 거 얘기하겠죠? 이렇게 보기 드물게 눈이 내리게 된 것에 공헌하는 요소, 아마도 예상의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사막 하면 어디가도 빠지지 않는 1, 2위를 다투는 사하라 사막에, 그지? 그곳으로 가는 관문인 어떤 지역에 눈이 내렸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렸으며 꽤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그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아마도 기후 변화가 원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문 9번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참 여러 군데에서 각종 문제 일으키네요. 우리는 10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